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쇼츠 엄마 뱃속에서 먹은 음식을 기억하고 엄마가 불러줬던 태명을 기억하는 아기가 있다던데 아이가 태아 때 시절을 기억한다? 이게 맞는 건가? 뱃속이 28주 정도 되면 아기가 시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태초를 계속 뱃속에서 여러 번 봤을 테니까 태어나서 비슷한 물체가 아마 지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태어난 아기들이 모두 대부분의 그 생각인 97-8% 아기들이 하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태어나면 엄마를 알아봐요. 태초를 자르기 전에 엄마 품에 우리가 꼭 안겨주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에는 울음을 터뜨려지만 아기를 안겨주면 울음을 그쳐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신생아실 가야지 아기를 안고 나오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또 임신 24주면 소리도 듣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아빠가 손을 대고 얘기하면 아빠의 음성, 아빠의 톤, 말투의 리듬, 내용을 아직 언어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 등을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기가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와우, 그럼 청각이 발달하는 24주부터 태교를 시작하면 될까요? 태교는 그 전부터 하셔야 됩니다. 임신 시작한 순간부터 태교의 전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기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기타 유해 환경들을 제공하지 않는 거, 이거 자체가 태교고요. 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기한테 의사전달, 많은 대화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태교라고 생각합니다. 저 영상을 봤는데 사실은 아기의 반응도 놀랍지만 더 집중해야 될 건 엄마의 반응이에요. 제 생각에 엄마는 끊임없이 아기하고 커뮤니케이션, 뱃속에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을까, 그 엄마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기한테 가장 중요한 태교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시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드시되 다만 아기한테 독성이 될 만한 술, 담배, 뭐 커피도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임산부라면. 다만 배가 많이 뭉치는 임산부는 좀 줄이거나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술, 담배 빼면 진짜 다 먹어도 되나요? 그래도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피해야 할 음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들익은 소고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톡소플라스마라는 기생충 감염이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임산부는 완전 잘 익힌 고기를 드실 걸 권하고요. 참치보다 큰 물고기는 피하고 참치나 참다랑어, 상어, 고래 이런 비싸고 고급육종 얼려서 오는 물고기들은 별로 권하지 않고요. 작은 회들, 화로회들 있지 않습니까? 광어에 그렇게 놀래미 이런 작은 활어에 초밥들 이런 거 뭐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물고기는 또 권하지 않습니다. 민물 매운탕, 민물 장어 등 다 중금속, 수온에 대한 중금속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고요. 이제 참치가 제일 큰 고민인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참치를 일부는 먹어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별로 참치도 임산부한테 권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물고기의 기준이 이제 참치부터입니다. 참치보다 큰 물고기들. 손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한번 들어오고 나면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먹이사슬을 따라서 고스란히 먹이사슬의 상위 포식자한테 다 축적돼 있고요. 임산부는 과다한 수음 섭취는 아기 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물고기들, 냉동, 참치의 참다랑어 이런 것들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공포 영화를 좋아했던 임신부라면 혹시 공포 영화로 태교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별로 좋은 태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엄마 하루 종일 엄마 심장 소리거든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뭔가 엄마가 긴장하고 있다. 심박동이 막 올라가고 있으면은 폭풍 같은 심박동 소리가 자궁 안에서 울려 퍼지겠죠.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